두 번째 토론 주제는 이거 김정국 씨는 뭐로 하시겠어요? 먼저 고르시킬게요. 예. 네. 아, 뽑는 대로 갈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할지. 이거 사실 정국영 쪽으로 가야 돼. 아, 이거 또 A네. 야, 큰일 나. 조국영 쪽으로 가야 돼. 아, 미치겠네. 잠깐만. 아, B네. 조국 일단. 아. 오케이. 자, 일단 난 나오는 걸로 갈게요. 아, 이거 B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B야, A야. 야, 네가 A여야 돼. A네. 오, 오케이. 됐어.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됐어. 종국이가 A면 됐어. 그럼 이겼다. 그러면 되지. B 쪽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종국이가 A면 됐어. 할 거야, 나. 해야지. 아, 네,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길게 얘기할 게 아닌 게. 네. 종국이가 결혼을 한다 예요. 맞아. 네.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 근데 종국이는 종국이는 한다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할 계획인 거죠. 아니 아니. 할 계획이고 하고 싶은 거죠. 어, 그런 계획이고 혼자만의 결혼을 3년 그럼. 안에는 3년에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론 종국이의 동선은 네. 여성분을 만날 동선이 하나도 없어요. 아, 아니요. 저 생각입니다. 오해인 게 예, 예. 종국이 주변에 괜찮은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다만 종국이가 적극적으로 어떤 그 이성의 이 관계로 발전을 그렇죠. 지금 하는 것을 맞아요. 조금 본인 스스로 좀 절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철벽남이야. 예. 지금까지 아직 마음을 잡지 못한 것뿐이지 저는 뭐 일단 3년 안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데. 근데 아니, 내 마음 아닙니까 결혼은? 본인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여성분이 나타나야 아니, 하는 거지. 본인이 한다고 해서 다 할까요? 아유, 웬만한 여성분이면. 아니, 지금 있어요? 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웬만한 여성분이면 전 괜찮아요. 지금 얘기 결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결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여성분은 지를 무조건 좋아하나? 그치, 서로 좋아해야지. 종국이는 그게 이제 돼요. 그럼요. 가서 얘기 이제 막 걸어 얘가. 아니요, 지금 얘가 지금 말만 하면 괜찮으면은 정류장에 있어도 버스 정류장에 아는 분 이렇게 에? 마음에 드는 분 있으면 내려서 얘기 걸고. 에이 종국이 형이요. 에이 못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마음이라. 어떻게 종국이 형이? 아 소문 들은 적 있어. 강남 사거리에 근육 헌팅남이라고. 찌찌 보이면서 안녕하세요. 아, 그만해. 안녕하세요. 김주신데. 소문을 들어. 나 그쪽 마음에 들어. 야, 아니. 그만해. 저는 제가. 아, 지효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안다면 네. 알지 모르겠지만 종국 오빠는 연애 기간이 깁니다. 아, 굉장히 그렇죠. 길게 결혼하면서 이 여자가 나와 결혼을 할 사람이 맞냐 아닌가를 계속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은 짧다고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본 결과 이게 오래 만나면 결혼이 잘 안 돼요. 어, 깨달음 얻었구나. 네, 깨달음 얻은 게 네. 그냥 한 2, 3개월 이거 중요하네요. 빠져야 돼, 그냥. 네. 2, 3개월이요? 에이. 3개월 죽어도 안 돼. 아니, 아니, 형이 깨달음이 얻었다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못한다 그래. 내가 깨달음이 얻었잖아요. 3년 안에 결혼 못한다고 삐를 들면 형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마음을 먹어. 그럴 식으로 저주를 퍼부을 거예요? 그럼. 아, 나 3년 안에 하신대잖아요. 아주 그냥. 형이 하신대잖아, 3년 자, 안에. 제가 예, 예. 3년 안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예, 예, 얘기해 보세요. 자, 일단 종국이가 예전처럼 절제된 생활. 그러니까 네. 음식도 예전에는 단백질 외에는 먹질 않았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종국이가 과자도 먹고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득력이 저래. 무슨 과자도 먹고 젤리도 먹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유치야 유치해. 형 과자 먹고 3시간 운동해요. 아니 그래도 데이트할 시간 없어. 그럼. 이게 아주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아내랑 열려 있어. 열려 있어. 먹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소민이 얘기해. 소민이 얘기해.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어. 자, 그만해. 야, 너 그만해. 너 나와. 나도 사실 그 옛날에도 결혼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만나서 한 2년 만나고 식장 잡고 또 상견례도 해야 되고. 6개월이면 돼요, 오빠. 네? 6개월이면 돼요. 아니, 그건. 아니, 재석아. 너 그 경훈 씨 만나고 네. 딱 만나기 시작하고 몇 년 걸렸어? 총 해서 한 2년 걸렸죠, 2년. 아, 짧네. 얼마 안 걸려, 원래. 그건 되게 짧은 스타일이에요. 형은 뭘 짧어? 난 3년 걸렸어. 아니야, 형 그렇게 하지 마. 나 3년 걸렸어. 아, 나도 되게 짧은. 3년 걸렸어. 너 얼마 걸렸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여기 3개월이라는데? 그래, 3개월이라는데. 6개월? 이게 다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종국 오빠는 3년 할 시간이 짧다는 거 아니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종국이 형 키스까지 1년 6개월 걸려. 종국이는 되게 신중해. 신중한 스타일이야. 혹시라도 종국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네.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그 뭐 인연을 네. 못 만난다. 그럼 그래요. 제가 소개시켜 줄 거예요. 그럼. 아니 3년은 해야 돼요. 아니 저보다 누구요? 3년은 해야 돼요. 아니 저보다 한 살 누나 있는데 종국이 너무
누나는 늘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누나는 누나는 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 네?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저 생각났어요. 있죠 있죠. 친구들 딸까? 저 있어요. 주변에서 언니. 나서면 돼요. 아는 언니가 있습니다. 종국이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자 결과를 이제 볼게요. 자, 아 이건 무조건 A야. 자 A입니다. 우리가 A예요. 분명히 A인데. 여러분 지금 스타일만 맞아. 지금만. 야 제작진이 이런 문제 내놓고 A만 들어봐라 다. 자 하나, 둘, 셋, 셋. 야. 한다. 에이. 한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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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맞다. 그게 누구야? 3년이야. 3년인데. 너 누구야? 너 미쳤어? 아 근데 솔직히. 솔직히 이래서 우겼지 나도 할 것 같아. 맞아, 종국이 할 것 같아. 우리 마음이 있잖아. 형 무조건 해요. 아니, 3년 안에 하지. 내년에 내년.